밥이 맛있으면 반찬 하나만 있어도 한 끼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요. 오늘은 밥을 만들고 장시간 보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밥통에는 4솥이 있고 계량컵이 있습니다. 계량컵 수에 따라 물 높이를 쉽게 조절할 수 있는데요. 저는 쌀 2컵을 씻어보겠습니다. 겨울철에는 찬물에 쌀을 씻으면서 손이 너무 시리고 아픈데요. 저는 이렇게 생긴 면 국자를 이용해서 쌀을 씻어보겠습니다. 만약 면 국자가 없으시다면 가지고 계신 비슷한 국자를 이용하시면 되세요. 쌀을 씻을 때 오래전에는 여러 번 아주 깨끗이 씻었지만 요즘에는 쌀 도정 기술이 발달하여 기본적으로 쌀이 깨끗한 상태로 출하됩니다. 그래서 이전처럼 오래 씻지 않아도 되고 너무 오래 씻으면 영양분이 빠져나가므로 쌀은 기본적으로 3회 내외로 헹구면서 씻으면 되세요. 이렇게 손에 물 한번 묻히지 않고 쌀을 잘 씻었습니다. 이제 말씀드린 대로 쌀 2컵 수에 따른 물 높이를 맞추고 취사를 해보겠습니다.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. 밥이 잘 되었는지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. 밥이 다 되면 이렇게 꼭 뒤집어 고루고루 섞어줘야 합니다. 밥이 먹기 좋게 아주 잘 되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밥을 중앙으로 모아서 꼭 뭉쳐줘야 그렇지 않을 때보다 밥이 덜 마르고 촉촉한 상태로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.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